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.7% 오릅니다. 대기업은 10.2%, 중소기업은 5.2% 인상됩니다. 한국전력은 이번 인상은 3년 전부터 누적된 41조 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이 재무구조 정상화는 아직 멀었다라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에 대기업이 희생당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작년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4.9% 인상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. 이번 인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20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작년보다 1조 4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나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 멀어 보입니다. 203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으로선 적자 탈피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거든요. 그러나 이건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. 정부가 이번에도 이 서민 물가를 고려해서 일반용 전기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죠. 대표적인 입니다. 한국전력 앞에 놓인 가시밭길은 끝이 보이지 않네요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